꿈, 꿈을 꾸었다. 빛의 탄환을 무수히 쏘아 밀려오는 악마들을 처단하는 꿈. 언니. 철없던 어린 시절은 빛으로 가득했다. 신비한 힘으로 얽힌 언니와 나. 우린 늘 함께였다. 그저 모두를 웃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푸른 빛이 서린 그날 밤, 나로 인해 모든 것이 망가졌다. 마녀로 물린 엄마의 가슴은 창이 박혔고, 추격대를 피해 도망치던 나는 그만 언니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 언니를 찾아서 꼭 돌아올게. 약속이야. 지키지 못한 아빠의 약속을 뒤로한 채 나는 홀로 배에 실려 머나먼 동방의 도시 설안에 도착했다. 차가운 밤이 되면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전부 나 때문에. 간신히 한 용병단에 거두어졌을 때 내 결심했다. 날 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모두 잊겠다고. 그렇게 나는 누구보다 강한 용병으로 자라났다. 그 어떤 것도 날 두렵게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만은 여전히 두려웠다. 애써 외면한 과거가 이계의 힘을 빌어 두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낯선 의지를 잃고 말았다. 내 탓이. 내가. 꿈을 꾸었다. 빛의 탄환으로 악마들을 처단하는 꿈. 소중한 것을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신으로부터 지켜내는 꿈. 꿈이 아니었어. 언니의 반복되는 악몽에 공명한 내가 늘 그 자리에 서서 언니를 지키고 있었던 거야. 그래, 다시는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아. 맞서서 지켜내겠어. 나의 과오와 마주해야 할지라도. 나는 마침내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소중한 사람 아리샤. 곧 돌아갈게. 언니의 곁으로. 난 알지 못했다. 언니를 찾는 자가 나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들만의 신을 가지기 위해 그들은 언니를 쫓았다. 하지만 이미 이계신의 공연은 끝난 후였다. 이제 그들은 또 다른 후보를 쫓기 시작했다.